자, 이제 4-지. 4가 지금 여기 있잖아, 4가. 4가 한 정도쯤, 요게 정도 4야. 그럼 정근선은 4-면 4보다 약간 왼쪽에, 4의 바로 왼쪽에, 4의 바로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쪽은 생길 수가 없지. 이쪽은 요렇게 뿌리면 요런 식으로 될 거니까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나요. 그리고 만난 점이 이제 두 점밖에 안 생기죠. 요건 2가 되고 요건 4예요. 그 다음에, 어? 27. 어? 이것. 봐야 되는 거 아이가, 그리고. 점 n,0에서 요 2차식에 요런 2차식 n,0에서 요게 건 그 접선 그 접점 요 접점 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거든요. 요 두 점 사이에 거리. 그럼 요 두 점이 요거하고 요거다. 알파 베타는 요 접선의 접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예요. 그러면 요 접점부터 찾는 식이 있어야 되겠지. 요거 t, 2t 제곱 플러스 3. 그럼 기울기는 4t. y는 기울기 4t. x 마이너 t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4. 그럼 4t x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. 이게 n, 0이 있잖아요. 0 있고 4t n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. 이렇게 되는 t가 정리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4nt 마이너스 3이 요거의 두 번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다. 그럼 이제 합과 곱의 형태가 표현이 되지. 되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. 루트는 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. 자, 여기서 요거 빼면 요렇게 되지. 그거의 제곱입니다. 이렇게. 자, 그거의 루트 요게 이제 AB 길이죠. 자, 먼저, 요 식은, 바로 요거는 정리하면 됩니다. 이렇게. 바로 정리하면 되고, 4에, 요거 제곱이네. 요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. 요거는 또 다시 되는 식입니다. 그럼 합과 곱을 해서, 요 식을 집어넣어서, 합, 곱을 대입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밑에 n제곱하고 곱한 잡아. 그 다음에 다항함수 fx야. 다항함수는 항상 무한대로 가는 요걸로 빠지고 흑한자인데 요 식의 흑한이 2가 됩니다. 그러면 x제곱분의 요 fx 요 식의 흑한이 2가 되어야 되니까 요 fx식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 흑한이 2가 됩니다. 근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0이네. 분자도 0으로 갈 때 0이 되지. 0이 되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한 요 분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분모가 요거야. 그 분모가 있으면 분자에도 x가 하나 있겠네. 0분의 0 돼야 되니까. 그런데 x가 하나가 이렇게 약분이 되던 분모에 또 남는 거예요. 그 말은 이 분자식이 x제곱을 약수로 갖는 그런 2차식이 돼요. 그래 x제곱이 사라지면서 분모의 값이 나타나. 분모가 계속 0이 될거리 0분으로 돼서는 2라는 값을 만들 수가 없지.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x 제곱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fx는 요 파란식의 fx잖아. 파란식의 fx는 요거 마이너스 5 하는 그게 fx. 그래서 fx식이 2x 제곱 빼기 5다. 요런 식으로 fx. 이해 됐죠? 그 다음에 이래 됐나, 이제. 그 다음, 2회. 1번이요.
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. 분자에 x 4 집어넣으면 0 돼야 되지. 그럼 4를 집으면 0이네. 그럼 16 빼기 a 더하기 a 빼기 16. 이게 0이 돼야 돼. 이게 분모가 4일 때 0이 돼. 이거 그대로 나오면 0이네. 그럼 요 값이 그대로 나오면 0이니까 요게 양수가 돼야 돼. 16 마이너스 a. 요게 0보다 큰, a는 16보다 작아. 0부터 4니까 뭐 별 그거 없네, 그지? 그 다음에 이제 4일 때 극한. 자, 극한인데, a가 0에서부터 4, 0에서부터 4면, x가 4로 가게 되면 요거는 16이지. 16인데 여기 0에서부터 4니까 요 수는 양수, 현재. 양수니까 x제곱 빼기 a는 그대로 나올 거고, a-16. 그럼 a 이렇게 없어지면 약분. 이런 거죠, 그 다음에, 16. 4번은 다 했지. 누구 이거? 중1 문제네. 아, 중1 문제가 이거. 고1 문제네. 분모는, 이거는 무슨 값을 달려?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2분의 3이네. 3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멀리 있으니까, 요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옆에, 요 값이 최소값인지. 2분의 3쯤으로 계산하면. 요게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되겠지. 그 다음에. 24번 서술형으로 풀자고. 자, fx가 이렇게 있네. 그럼 뒤에 당연히 fa가 있어야 이분 계수가 만들어지지. 그럼 플러스 fa. 마이너스 f에 2a-x.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처리되지. f'a가 됐거든. 요 식은 마이너스 빼내고 f에 2a-x. 그러니까 빼기 fa. 자, 분모는 항상 함수 fx가 이거의 값으로 됩니다. 그 다음에 x-a인데 리미트. 자, 이거 마이너스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. 그래서 x를 a로. x-a를 t로 표현해버리자. x-a. 그럼 x가 a로 가면 t는 0으로 가면 됩니다. x가 a로 가면 h가 헷갈립니다. h가 이렇게 시작하면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가 f에 자, a 더하기 a-x지. a-x가 마이너스 h죠. 그럼 a-h 이제 마이너스 f. 이렇게 하니까 여기 모양 만들어요.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. 그럼 요 식이 h가 0으로 가면 f'a가 되거든요. 그러면 마이너스 f'a. 따로 앞에도 계산하고 뭐 뒤에도 치환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앞에 거를 치환하지 않으니까 앞에도 뒤에 있는데 뭘 치환하는 거야? 그럼 요거 그냥 요거 그대로 적고 요 뒷부분은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. 요 뒷부분은 요 밑에 적고 치환하는 과정을 적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30. 좌표평면 위의 원점에서 이거의 건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는. 자, 요거는 먼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하는 건 알겠지.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어떤 형태.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접선을 보면 이렇게 접점, 접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. 요 점은 t, t4승 2t제곱 플러스 8이 됐고요.
자, 기울기는 4t의 3승 마이너스 4t. 그 다음 x 마이너스 t 더하기 t4승 2t 제곱 플러스 8인데 이게 0, 0이 지나야 돼. 자, 0, 0 집어넣는다. x가 0이면 마이너스 4t4승 플러스 4t 제곱 t4승 2t 제곱 플러스 8 3t4승 2t4승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t 제곱을 그냥 x라고 생각합니다.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1, 3, 2, 4 6, 4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는 t 제곱이니까 t 제곱은 음수로 될 수 없겠지. 이게 루트 2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2.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요 괄호 길이가 밑변이 된 밑변은 2루트 2. 그럼 높이는 요 루트 여기 집어넣고 계산했는 게 높이. 그 다음에 이해됐나? 그 다음 3에 1번 1번은 C가 지금 4,4니까 요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어 있고 곡선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예요. 곡선 위에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그림이지. 그림 이해되죠? 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. 자, 색칠된 부분은 요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. 요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꺼주면 요 바깥에 전체가 사다리 꼴이죠. 사다리 꼴에서 사각형하고 삼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이 넓이겠죠. 사다리 꼴은 요게 지금 16이고 요게 t, t 제곱 그 다음 요게 4 이렇게 되고 요거는 t겠지. 전체 사다리 꼴은 아랫변 윗변 t 제곱 더하기 16 나누기 2 곱하기 자 요 높이는 t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사다리 꼴이에요. 자, 거기서 직사각형은 64 더하기 그리고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t-4 곱하기 t 제곱. 이게 넓이에요. 그 넓이를 3을 이렇게 곱해서, 3을 곱해서 다시 t, t-4로 나눴을 적에 t가 4로 가는 극한자가 돼요. 그 분모에 t-4가 있으니까 혼자도 t-1이 그렇게 정리하는 그거 약분식이고 나누기 돼 있는 거예요. 4번에 두 번째 쪽. 이거 말이야. F0 연소함수의 fx가 F0, F1, F-1. 자, 0일 때, 자, 마이너스 1일 때, 0일 때, 1일 때, 2일 때의 값인데, 2일 때는 양수. 그 다음,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. 그 다음, 0일 때와 1일 때는 값을 모른다, 그지? 요렇게 있지만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요 함수잖아. 요 방정식이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만 된다. 그럼 F-1부터 알아봐야지. 요거를 뭐 G라자. 자, G-1이 말이지. 지금 GX 이꼴 0 하는 방정식 보는 겁니다. G-1은 F-1 빼기 A기 2. F-1이 이게 음수네. 이게 음수야.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지. 요건 0보다 크겠네. 값은 모르지만 0보다 크다는 알 수 있다. 그럼 G0. G0은 F0 빼기 0. 자, F0은 나와있네. F0은 A 더하기 3이다. 그런데 부호는 모르다. 그 다음 G1. G1은 F1 빼기 1. F1이 A-5. 그럼 이건 A-5에서 1을 빼야 되니까 A-6. 그 다음에 G2는 F2-8. F2는 8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0보다 작아. 자, G는 마이너스 1일 때는 F가 아니고 G니까.
자, t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예요. 그 다음에 2일 때는 음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실근을 갖죠.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0일 때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1일 때 값이 같이 내려와 있으면 하나의 실근만 갖습니다. 0일 때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내려오고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만 갖더라도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. 하나만 갖더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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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더라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실근이 어디서 가느냐 하면 요 사이에서 가질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가질 수도 있고 요때의 값이 음수가 되어버리고 요것도 음수가 되면 요 사이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 경우가 생겨요. 요것도 음수, 음수. 요게 음수, 음수가 되면 그래프 형태가 요렇게 돼요. 그런데 근이 요 사이에서 존재하라고.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안 되겠지.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려면 요 값은 요렇게 돼야 되고 요때의 값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내려오면서 실근을 여기서 가져요. 요거는 양수, 요거는 음수. 요거는 양수, 요거는 음수. 항상 는 0이 돼야 돼. 는 0. 는 0으로 만들도록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14. 14를 수수령을 하자고. 요것도 수수령을 하는데, 이거는 수수령 잘 내지는 않을 거예요. 다음 같이 정의된 함수 fx가 x = 1에서 미분 가능. 자, 일단 x = 1에서 연속이지. x = 1에서 연속이요. 연속이기 때문에 a는 b 더하기 1이다. 요런 관계식 알았습니다. 그 다음에 f'1이 존재한다 있지. f'1이 존재하니까, limit h를 0으로 갈, x를 1로 갈 때, 그렇게 한 것 계산이 가능합니다. x를 1로 갈 때, x-1분의 fx-1. 요거의 값이 존재. x가 이제 1로 간다, 1로. 1로 가는데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요 fx 식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, 나 다시 나눠준 거야. limit. x가 1-로 갈 때, 1보다 작을 때, 그, 에서 보라. 밑에서, 여기서 보라. 그럼 fx는 bx 플러스 1이 됐고, f1은 그대로 a, 이렇게. f1. 요게 좌극한. 그 다음에 우극한은 x가 1 플러스로 갈 때, x 마이너스 1분. 1보다 클 때 fx는 요게 fx. 그래서 요 식이 ax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f1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. f1. 요거 두 개의 극한 값이 같아져야 돼. 자, 위에서는, 자, 이거는 극한을 구하는 거는 x-1이 약분돼서, 약분이 돼야 되니까, 이거는 바로 약분되네. 요게 x-1이고, a, x 플러스 1, x-1. 그럼 요거 약분되고, x가 1로 가게 되는 경우는 2a가 돼. 그 다음, 요 식은 지금 0분의 0 되는 건 알아. 아는데 지금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, 요 식이 하나 더 있잖아. a를. 요 식이기 때문에, 그거를 위에 집어 넣는다 생각해. x를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 b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럼 요건 요렇게 없어지고 b를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약분되면서 요게 b가 됩니다.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. 그럼 요식 하나 요식 하나 연립해서 ab 됩니다.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b 요식을 써야 돼. 그리고 요거는 h를 0으로 갈 때, 고식보다는 x를 1로 갈 때, 이렇게 하면 식이 조금 더 간편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25.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예요. 요 3차함수는 요렇게 생긴 3차함수가 요렇게. fx의 그래프는 2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, 요게 2x 플러스 3인데 요게 마이너스 1, 1이야. 거기에서 접하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1이란 말이고
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다 이 말이지. 접선의 길이가 2가 되어있으니까. 접하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나지. 접하고 다른 점에서 만나. 그러면 요 3차식이 지금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fx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ax의 제곱 bx 더하기 c다 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 f'x는 마이너스 3x제곱 2ax 더하기 b다. 그러면 하나 둘씩 일단 두 개 만들어줘. 자, 이제는 요 b라는 것은 요 접선이 접점과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b지. 요 3, 4식과 요거를 요 식을 요 2x 플러스 3 요거하고 연립을 합니다. 사용하면서 어떻게 1 이렇게 쓰죠? 자, 정리한다. 요식 정리하자.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bx 더하기 3 마이너스 c는 0.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이다. 그래서 교점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지.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b의 x좌표에 해당하는 알파. 마이너스 1에서 접했기 때문에 이건 중근이다. 그렇게 알고 있으면 풀 때 풀기가 돼. 그럼 이제 세 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가 a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는 합, 그냥 세 개, 두 개, 세 개 곱을 바로 쓰자. 세 개 곱은 알파지, 세 개 곱은 c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시간은 나오죠. 요 식에다가.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시간은 나오죠. 식이 총 개수가 4개네, 4개. 모자라면 두 개끼리 꼽아야 하나 더 쓸 수 있고. 4개인데 식이 하나, 둘, 셋, 넷. 문자가 A, B, C, 알파. 연립해서 알파 찾고 A, B, C 다 찾으세요. 그러면 뭐가 구해지는지. 요 점의 좌표가, 요 점의 좌표 구해지고 알파를 아니까 요 점의 좌표도 구해지고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뭔데, 요거는. 요거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이지. 이제 fx 식이 다 구해졌잖아. 구해지기 때문에 미분에서 2가 되는 값을 찾는 거야. 됐죠, 그러면. 그 다음에. 됐나? 본인은 이거 할 거 다 한 거 맞나?